복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것도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 셔플 걸려 있구나. 셔플. 자, 그래서 이런 거 배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엉뚱하게 잡혔네. 너는 어디에서 그 책들을 빌리니? 라고 물어보네요. 누가나부터 만들어 보시든지 뭐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You borrow. 오케이. 그러면 첫 단계. 너는 빌리니? Do you borrow?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다? 하다시가 들어있죠.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Where do you borrow?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너는 책을 어디서 빌리니? Where do you borrow books? 그래서 양념씨 슈드를 배우고 있는데, 야, 복습 겸, 복습 겸.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도 한번 다시 살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느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만 길어봤자 뭐를 books를 뭐로 바꾼 거예요? them으로 바꾼 거죠. them. they하고 them은 다릅니다. they하고 them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자, 질문의 종류가 두 가지 있는데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무엇을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울리는 게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또는 그것들이 이런 얘기 했을 때그 책들이 좋다, 무엇이 좋다, 그 책들이 좋다, 그 책들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다, 데이. 근데 무엇을 읽니?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읽는다? 그 책들을 읽는다. 그럼 그 책들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것들을 이고요. 그것들을 이란 대답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데이랑 비슷하게 생긴 댐입니다. 오케이. 이거를 보고는 서현이 주어하고 목적어 이런 거 학교에서 아직 안 배웠죠?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설명을 알아듣겠네요. 이걸 보고 주어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는 목적어 형태라고. 그러니까 모습이 달라진다. 됐습니까? 얘는 주어일 때의 모습이고, 얘는 목적어일 때 모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데이가 오면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도서관에서 빌립니다. I, 누가 바로 쓰고, I borrow. 한번 길어봤자 books 대신에 them. 어디서? At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거고, 안만 길어봤자 했고, 그 다음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at the library.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자, 재우야, 너 쓰기 시험 친게 계속해서 비슷비슷해. 이번에는 지금 전번보다, 잠깐만. 너 재우 또 엉뚱한 거 연습해요? 아니야? 선생님이 뭐 연습하라고 했지? 선생님이 11 연습하라고 했어, 11. 어? 그쵸? 그렇게 엉뚱하고 연습해라. 어? 재우야. 응? 시험 쳐보세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자. 너는 왜, 예? 예, 시험 쳐야죠. 너는 왜 돈을 빌릴 것이냐? 그래서 일단 뭐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시든지 뭐 자유롭게 합니다. You? 뭐, 거기, 아무데나. You will? Will borrow.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빌릴 거니? 그렇죠. Will you borrow? 하면 되고. 그럼 문장 완성.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그렇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이유를,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서, 미래에 할 행동, 미래에 돈을 빌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빌릴 건지,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 이유를 대답해줘야 되겠죠. Why
Will you borrow some money?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약간의 아이스크림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I want some ice cream. 그럼 보십니까? To buy. 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 사다. 아이스크림 사다. Buy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사다. Buy 한대요. 산대요. 무엇을? Some ice cream. 자, 목적어라는 거 배웠다 했죠? 자, 목적어가 아이스크림인데요. 하다시 뒤에 목적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런 뜻이야. 근데 얘를 뭐로 바꾸고 싶냐? 오케이. 아이스크림 사다라는 말을 사는 거. 이렇게 바꾸고 싶다. 오케이. 지금 재우야. 계속 비슷해. 실력이 나아지질 않고 있어. 엉뚱하고 연습하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뭘 하라 그랬는지 잘 영들게 기억하고 가세요. 제대로 연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하다시 앞에 to를 쓰면 하다 뭐뭐 사다죠 이거 사다 하다시 앞에 to를 쓰면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이런 거였습니다. 오케이, 내가 아이스크림 사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because I want 아이스크림 사는 것 to buy some ice cream because I want to buy because I want to buy 내가 사고 싶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buy.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go. 내가 먹고 싶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eat. 내가 만들고 싶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make. 내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because I want to understand. 내가 가고 싶기 때문에 이것도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 Because I want to. 여기에다가 하다시만 바꿔주면 뭐뭐 하고 싶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연습하고 오세요. 참 난리가 났구나. 시험을 꼭 쳐야 되죠. 시험을 꼭 치고 틀린 거. 자, 이거 틀린 거. 네가 정답 거기 보면 다 나오니까 틀린 거 옆에다가 10번씩 쓰세요.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 좀 사고 싶기 때문에 some ice cream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 정도면 뭐 시간 충분한 것 같고 이 부분 주의해 주세요.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